예, 이번 주제는요, 여소야대 장벽 넘기,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이 제도의 위기는 이제 주로 제왕적 대통령, 뭐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대통령제 이 제왕화되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나설 때는 자신들이 민주화의 화신인양 나서가지고 그 이전에 보수 정권들은 전부 권위주의적인 정권이고 뭐 이렇게 몰아붙여놓고 자기들이야말로 민주화, 성숙된 민주국가를 만드는데 책임자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어느 대통령보다 제왕적인 그런 지위, 그런 권한, 권력을 누리려고 했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예? 그 엄청난 의석과 대통령의 가는 상대적으로 대단히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잃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이재명 후보 탓도 있고, 뭐, 국민의 참, 민주당 탓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조국 탓, 뭐, 누구 탓, 추미애 탓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가면 문재인 대통령 탓입니다. 정권을 잃은 이유가.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지 못했다는 데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했다면 정권을 잃는 5년 만에. 자기들은 뭐,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호기롭게 20년 집권론. 심지어 그게 좀더 심해지니까 50년 집권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던 이 정권 측이 왜 이렇게 망했겠습니까? 대통령제의 그 위기, 그게 뭐냐? 제왕적 대통령제에 너무 취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대통령 중심제의 또 하나의 위기 요인은 분할 정부입니다. 분할 정부. 우리도 몇번 겪은 일 때문에 미국 같은 데서도 자주 겪는 일인데 여소야대 의회 구성 이것이 대통령제를 상당히 그 정치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되죠. 대통령제가 말이죠. 이렇게 되면 국정 운영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무슨 뭐 하겠다 해도 국회에서 전부 노, 정부에서 뭔가 해서 법안을 내놓으면 무조건 노. 정부에서 무슨 사업하겠다, 국책 사업하겠다 하면 노.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장 그런 그 심각한 위기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뭡니까? 민주당 의석이 172석입니다. 300명 정원에 172석이에요. 초거대 정당이죠. 초거대 정당. 지금 이제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 이번에 그 보궐선거까지 그 당선자까지 합해서 전체 의석이 110석입니다. 국민의당과 합당해봐야 113석이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국회 선진화법 여기에 따라서, 상정하는 요건이, 상임위에서 법사위라든지 또 상임위에서 의결해가지고 본회의에 올리는 이런 과정에서 그 의결 정족수가 종전에 과반인데, 이제는 5분의 3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5분의 3이 훨씬 넘거든요. 172석이에요. 그 우호 의석이 있어요. 거기 지금 무소속으로 있는 사람들 전부 사실은 민주당 사람들이거든. 그다음에 그 아주 외소 정당들, 그 의원들까지 다 합하면 108석이에요. 못할 게 없는 정당이죠. 다만 이제 개헌은 마음대로 못하지만 그 외에는 다할수 있는 그런 정당이에요. 그이 정당에서 윤석열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그 정부를 발목을 잡기로 시작하면 뭐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게 아주 이제 심각한 위기 요인이 될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점이 윤석열 새 대통령이 넘어야 될 그런 난관이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말이죠. 또 더불어민주당은 또 하나 명심해야 될건 우리가 그렇게 큰 힘을 가졌으니까 앞으로 윤석열 정부 두고 봐. 국민의힘 당신들 가만 안 둬.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게 바로 그런 의식이 더불어민주당 오늘 와서 이런 패배를 안긴 초래한 그런 심리적 요인이 됐고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차기 24년에 22대 총선하죠.
그때 그런 의식을 그냥 갖고 간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거다. 이걸 인식해야 돼요. 예? 지금 말이죠. 질래야 질 수 없는 그런 대선을 민주당이 졌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어떻게 칠 수 있었습니까? 172석의 의석을 갖고 거기에 무소속까지 합하면 또 그 우호세력까지 합하면 108석이 되는 거대 초거대 정당 아닙니까? 그 조직력은 국민의힘과는 상대가 안 되죠. 거기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40%를 넘는 여론조사 지지율을 유지해왔습니다. 역대 어떤 대통령도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지지율이죠. 물론 이게 문 대통령은 그래서 내가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고 있나 보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편을 만들었거든. 문 대통령의 말을 대표적으로 진영 정치를 했잖아요. 편을 갈라가지고. 편을 갈라가지고 통치를 했으니까 내 편 만들어가지고. 그 내 편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이고 이기고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반대로 그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소외감을 안기고 배신감을 안겼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편했지.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또 자기가 몸담았던 이 민주당 그 세력들 흔히 자기들 말하는 진보 이 그런데 좌파 이 세력들의 뭐랄까 국민에 대해서 이 세력들이 외면받는 그런 상황을 문 대통령이 초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 힘을 가진 정권이 낸 후보가 야당 후보에게 질 수 없는 선거죠.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입니다. 그 조직력이라든지 대통령 막판에서 보세요. 뭐 5만 대 다 다니면서 중요한 그 호남이라든지 이런 이제 선거 구역만 다 다니면서 사실상 득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권의 프리미엄이에요. 그런데도 윤석열 후보가 0.73%포인트든 뭐 그보다 더 낮은 포인트든 이겼다는 사실은 기적이에요. 국민의힘은 아 그거밖에 못 이겼다 아쉬워하지만요. 국민의힘 정말 운 좋은 줄 알아야 돼요. 이 기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받고 말하면 민주당은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진 것 자체만 해도 국민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불신받고 있다. 이걸 다시 깨달아야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야당이 돼서 거대 야당으로서 정부를 상대할 때 겸손해야 돼요. 힘자랑 계속 하다가는 지금 있는 그 의석 다 잃을 거예요. 국민의힘 과거 보수 정당이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이제 망해버린 까닭이 뭐겠습니까? 완전히 초토화된 까닭이. 예? 존립의 그 가능성조차 흐릿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망했던 이유가 되겠습니까? 오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을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이 그런 전철은 밟지 않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이제 차기 대통령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참으로 이제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러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여야 공동정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윤 후보 측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야당 특히 뭐 민주당에서 훌륭한 분들, 양심적인 분들, 양식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 나갈 거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야당 의원들 중에 뭐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여러 명을 이제 입각시킨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그게 손쉬운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또 이 소속 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옛날부터 그래요. 거기서 벗어나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에 가서 야당 의원들 입각 좀 해달라 하면 안 할 거예요. 하면 당의 배신자가 되거든. 그래서 그게 참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다음에 어쨌든 뭐 그래서 그런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요새 그 정부 그러니까 청와대 정부 여당이 당정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이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야당하고도 뭐 공동 합동 그 협의체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야당하고 또 별도의 당정 협의체라는 것을 만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여야 같이 이렇게 대통령이 상대하는
그런 국정 운영 체제를 갖추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대통령이 철저히 중립에 서고 야당으로부터도 대통령 철저히 중립이다 이걸 인정받게 되면 좀 쉬울 텐데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은 정당 출신 아닙니까?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내가지고 정당이 대선을 해가지고 당선시킨 대통령이 되고 난데 나는 어느 당 소속도 아니야 난 탈당해버릴 거야 이게 좀 어렵죠.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 뭐 윤석열 당선인 되고 난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나는 뭐 실용이야 뭐 이렇게 하던데 그럼 그거야 그럴 수 있어요. 정책적 지향성은 뭐 실용일 수 있는데 그러나 나는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고 국민의힘하고 난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정체성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서 상당히 이제 야당을 이 뭐랄까 상대할 때 아주 섬세한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뭐 만약 이런 게 잘 안 된다면 또 방안이 이제 협치 이른바 협치 방안 중에는 야당과의 협상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당과도 당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그것도 야당으로서는 자기들의 무슨 순수성을 훼손한다 해서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야당과는 이 협상을 정치적 협상을 아주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 사실 민주 정치라는 게 협상의 정치예요. 그럴 때는 중요한 것은 정부 측에서 또 여당 측에서 노련한 협상가가 있어야죠.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여기까지 별로 키운 것 같지가 않아요. 특히 보수 정당들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부터라도 연구해가지고 노련한 협상가를 키우고 예? 또 그런 사람을 협상에 내세우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적극화해야 될 거예요. 적극화해야 될 거고요. 또 뭐 이것저것 다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뭐 우리가 말로 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라 또 하나 방법은 뭐겠습니까? 이제 네거티브 방법이죠. 굉장히 순진하게 순수하게 국민을 위해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국민들이 원하는 또 굉장히 순수한 그런 이제 정책 국민을 위한 정책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을 이제 내놓으면서 그것이 야당의 그 당시 거대 야당 초거대 야당에 의해서 판판이 예, 거부당하고 깨지는 그걸 국민들이 보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 전략이에요. 그러면 그런 횡포를 그 초거대 야당이라도 버리지 못하는 거죠. 못 저지르는 거지. 근데 이건 정치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적 경력이 너무 일천하다 말이죠. 그래서 검사로서, 죄인 다루는 것하고 전혀 다른 문제거든. 상대방을 아주 잘 설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이 지지자로 만들고 자신의 또 찬성자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자면 윤석열 당선인 혼자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주변에 노련한 협상가를 둬야 됩니다. 노련한 설득가를 둬야죠. 옛날에 말하면 유세 잘하는 사람들. 옛날 말로 유세입니다. 요즘 뭐 요즘도 유세입니다만 어쨌든 설득을 잘하는 사람, 설득자 이런 사람을 잘 키워가지고 예? 그래서 정치 과정을 매끄럽게 해나가야 됩니다. 민주정치 과정이란 그런 거예요. 뭐 싸우고 말이죠. 표상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 본질은 그게 아니고 본질은 뭐예요? 대화하고 설득하고 협상해가지고 예?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그게 민주적인 정치 과정입니다. 이제 기적적으로 예, 거대 초거대 여당을 이긴 야당의 출신의 대통령답게 이 정치 과정도 아주 성숙된 민주적 과정을 구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